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태초에도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불신자는 구원받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차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JDTS 가면 이거를 제일 많이 훈련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틀어지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내 뜻대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쉬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보통 음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난해한 음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과연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못합니다. 짧게 스킵을 할 텐데 그러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부단히 애쓰고 힘쓸 때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가슴에 새겨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조상이라는 것은 기원, 출처, 출발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벨이 있었고요. 아벨도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죠. 에녹도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승천을 하죠. 그리고 노아도 있었습니다. 예,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바와 같이 여기면서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칭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백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해라? 뭐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뭐죠? 5대 제사 중에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 6장을 보면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하고 달라요.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랑은 다릅니다. 다른 제사들은 일반적으로 제주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어떤 부분들을 제사장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하고 나눠 먹습니다. 근데 번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번제는 각을 뜬 다음에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간이 못 건듭니다.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뭡니까? 무슨 제사입니까? 사람을 제물삼아 드리라는 인신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율법에 인신제사 드리는 걸 금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의하면 모든 족장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인신제사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건 이방신들이 받는 거고 이방
이방의 사람들이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보면 뭘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것도 몇 세에 낳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부딪힙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삭은 사라가 네 몸에서 낳을 자, 그가 언약의 자손이라 그랬고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모래와 같이 후손을 줄이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을 잡아 죽이면 언약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금방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아니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리라니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엄청난 앞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지금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이라는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딪히는 문제를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번제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이 채비를 꾸려서 3일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흐릿했거나 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이삭을 언약의 후손으로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닌데 하고 뭔가 주저주저했거나 뭔가 늦추거나 뭔가 좀 확신이 없었거나 그러면 아침 일찍이 채비를 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간을 보냈겠죠. 그래서 뭔가 딜레이를 시키고 늦추고 하면서 뭔가 어떤 확인을 좀 하는 과정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침 일찍이 채비를 꾸려서 번제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릴 수 있었을까? 이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다 뒤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그걸 다 하자면 그렇게 짧게 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언제냐면 갈대아 우르에서였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줄 테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말에 이 아브라함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요. 근데 하란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뭐 선교도 하고 또 뭐 돕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지만 하다 보면 지치고 하다 보면 좀 사그라들고 열정이 좀 가라앉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삶의 분주함과 바쁨 속에 뒤로 물려가고 그게 어느새 말씀하셨던가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하란으로 가서 좀 머물다 보니까 잊혀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돌아가셔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러고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는 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에요. 이건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신 번쩍 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세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네가 밟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뻐서.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래형이었는데 딱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 결국은 붙어서 왔더니 어디에 도착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겁니다. 약 1,500km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몇 km예요? 1,500km.
4416. 매일 10시간씩 4km, 40km씩 걷는다면 4416. 그러니까 약 1600km니까 그러니까 한 40일, 한 달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한 번에는 못 가죠. 그 먼 거리를 알지도 못하는 땅, 가보지도 않은 곳. 근데 누구 말씀 듣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까지 붙었더니 하나님이 결국 어디에 인도하셔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흐릿하게 보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이거 불가능한데? 너무 어려운데? 혹시 그럴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에 나무에 붙어있으면 가지는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붙들고 있었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갔더니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풍성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가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 가뭄을 만났으면, 고난을 만났으면, 어려움을 만났으면, 약속의 땅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일이 있었으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기서 버틸까요? 아니면 피할까요? 물어야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묻지 않고 내려가서 거기서 참으로 심각한, 예, 남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바로 왕이 취합니다. 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자, 여러분, 결혼한 남자가 가장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일이 뭡니까? 자기 부인을 보는 눈앞에서 남의 남자에게 뺏기는 거. 차라리 죽지. 아니, 그걸 뺏기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예, 그 고대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불을, 예, 재물을 챙겨주셔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올라왔더니 둘이 너무 재물이 많아졌어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그래서 서로 갈등이 있길래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해서 조카에게 권면을 할 때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어디로 갈까요? 이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내가 주리라. 동으로 서로 횡으로 다 종으로 다녀라. 그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때 헤브론 땅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해발이 930m예요. 몇 미터요? 930m. 여기 평창에 가끔 가시는 분이 계신데 평창이 700m예요. 사람이 제일 살기 좋다는 땅. 근데 700m보다 230m가 높아요. 930m예요. 진짜 높은 산이에요. 거기가 남방이에요. 네게브 지역이에요. 걸려 있긴 한데 아주 광야 같은 곳입니다. 고산지대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량한 곳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니까 갔어요. 거기서 버팁니다. 할 게 없으니까 거기서 뭐 해요? 사람을 키워요. 종들을 키워요. 몇 명을요? 318명. 사실은 그 척박한 곳에서 할 게 없어서 사람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납니다. 북방 4개국 연맹군이 쳐들어와서 남방군들을 박살내요. 소돔과 고모라군을 박살냅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온 318명과 마므레 형제들을 끌고 야간에 기습해서 그 적군, 북방 4개국 연합군, 엄청 센 나라입니다. 그 나라 군대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누굴 데리고 와요? 모든 포로와 롯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고대 중근동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곳에서 그냥 버티고 있었더니 왜 가라 그런, 왜 거기 있으라고 한지도 몰라요. 사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왜 그 버티고 있었더니 사람 길렀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조카도 구하게 하시고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열정이 식습니다. 열정이 식어요. 기다려도 누가 안,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뭘 안 줘요. 자식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때 사라가, 자기야, 자식도 안 주는데 저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한테 들어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자녀를, 언약의 자손을 준다고 분명히 보면 아는데 그걸 듣지 않고 하여간 열 여자 싫다 않다고, 예, 그걸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하갈하고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니까 이 종이 여주인을 어떻게 봐요? 무시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사실은 사라하고 하갈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남편에게 들어가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깨져요, 관계가. 그리고 아주 그냥 자기를 무시하는 그 하갈 때문에 이 사라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주 그냥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도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나쁠 이유가 없었는데 이 일 때문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다 깨지고 그리고 결국 하갈이 아이를 낳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날 때 이 유대인의 대적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께 묻지 않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랄 사건이에요. 그랄 사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랄 사건이라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시죠 그게, 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누가 아이가 생길 것에 대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사라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면서 약간 헛웃음을 웃습니다. 하, 내가 나이가 90인데 아이 낳는데. 하, 그래서 이삭이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못 믿는 거예요. 사실 이성적으로 안 믿겨지죠. 아브라함도 100세, 물론 이제 히브리서 보면 그 믿음에, 그 믿음으로 했다 그러는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100세가 돼서 무슨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 믿지 못했다는 증거들이 그 그랄 사건인데, 이게 창세기 18장이고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 19장을 넘어서 20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19장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있고, 헤브론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보면서 갑자기 헤브론에서 이사를 떠납니다. 어디로요? 그랄로. 그게 창세기 20장이에요. 이때는 이미 사라의 태 속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믿질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랄에 가는데, 아니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그랄에서도 아브라함이 또 살아남기 위해서 사라에게 똑같이 합니다. 애굽에서와 같이, 자기야 내가 사람들이 당신 이뻐서 나를 제거하고 당신을 취할지 모르니까 당신 그냥 나하고 남매라 그래, 누이 동생이라 그래. 그래, 그래서 우리 서로 살자. 그리고 그랄에 갑니다. 거기 사람들이 이 사라가 나이가 90인데도 이뻤나 봐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잘 꾸며놨는지 안 늙었는지 이뻤는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왜? 누이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아니고 누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동침할 뻔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여자를 건드리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쳐요. 그때 꿈에서요. 하나님, 제가 잘못이 없습니다. 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건들지 않았다. 내가 혼내지 않을 테니까 너 다시 건들지 말고 빨리 돌려보내라.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라를 주고 돈을 챙겨주고 그 땅에서 그랄 땅에서 살게 하는데 얼마 있다가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100세에 낳은 기적의 아이예요. 자, 그러면서 그랄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던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랄로 갔는데 거기서 누이라고 속이고 사라를 아비멜렉의 첩이나 아비 왕, 그 그랄 왕의 여인으로 줘버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이 사라는 누구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를 가졌어요? 이삭을 가졌어요. 100세에 날 줄을 몰랐죠. 근데 낳은 아들을 보면서 엄청난 두 가지 충격을 받는 거예요. 100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살에 아이를 낳았구나. 이게 충격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고 이걸 잘못했으면 아비멜렉에게 줄 뻔?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망가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뭘 안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게 엄청난 일생의 일생일대의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볼 때마다 기적의 아이지만 내가 실수했으면, 사실 실수했죠. 이걸 못 볼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방해할 수도 있었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제 부가 넘치게 되는데 그랄 왕이 보니까 자기보다 더 부욕해 된 거예요. 원래 유명해서요, 아브라함이. 그 북방 4개국 연맹군을 이긴 다음부터 엄청난 그 고대 중군 등의 족장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아요. 근데 그랄 왕은 나라잖아요. 나라. 그 나라에는 비길 게 못 되죠. 한 가문이. 근데 자기보다 족족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동맹을 맺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네가 내 땅에 침입하지 말고 나도 네 땅에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맹세를 맺자, 언약을 맺자. 그게 부엘세바입니다. 일곱 개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32절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의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맹세를 맺고 그 부엘세바 옆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부르냐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이렇게 못 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욕해 주셨다. 왕도 그랄 왕도 겁내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부어주셨다. 나는 이후로부터 뭐만 들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리라.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시험이 있었던 거고 그는 거기서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말씀을 품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원합니다.